여기 괄호 속에 x분의 1이랑 x분의 1이랑 x랑 있으면 그 다음씩 뭐 어떻게 해?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? fx가 알고 싶은데 x 대신에 x분의 1을 넣어보면 되잖아. x 대신에 1을 넣어도 되고 2를 넣어도 되는 것처럼 x분의 1 넣어도 성립하겠지. 모든 x에다가. 그럼 여기다 다 대입하면 2에 f에 x분의 1, 여기는 x 되고, 얘는 x 되고, 얘도 x 되고, x 제곱 되고. 그러면 얘랑 없앨 수 있잖아. 맞죠? 어떻게 하면 없어질까? 결국은 fx 구해야 되니까 얘를 x 제곱으로 나누어도 괜찮겠죠? 얘를 x 제곱으로 나누자. 그러면 x 제곱분의 2, x분의 1, x분의 1 더하기 1. 맞게 가고 있죠? 자, 얘랑 이거 없애고 싶은데. 보니까 여기는 2가 있으니까 1에다가 2를 곱해서 2 곱하기 1식에다가 2를 빼주면 되겠죠. 그럼 얘랑 없어지고 이거는 4fx에서 fx 뺐으니까 3fx 되고는 두 배하고 빼니까 x분의 1 x제곱분의 2 마이너스 1 fx 결정됐죠? 3분의 1로 묶읍시다. 이제는 적분하세요. 2분의 1에 2. 3분의 1은 앞에 적고 산수는 안 해도 되겠죠. 계산하면 3에 이렇게 답이 나온대요. 2번.